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바로 국산차입니다. 국산차 중에서도 이 마켓쇼가 가장 높은 현대 기아자동차 21년 1월 판매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뒤에 나오는 수입차, 국산차 이 고급 정보를 이 자동으로 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아우디, BMW, 벤츠, 뭐 폭스바겐, 랜드로버 등이 아직은 정확한 프로모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래도 허프로 하면 신뢰의 아이콘이 아니겠습니까? 취합이 바로 끝나는 즉시 수입차는 제가 바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한 캐딜락이라든지 뭐 지프라든지 좋은 차종들이 많습니다. 뭐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 BMW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구매에 있어서 급하신 분들은 일단 카카오톡에 견적 요청을 해 놓으시면 저희가 잡고 있다가 15일 이후에 질질 끌다 그 다음에 출고를 시켜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3-4일 뒤면 모든 맥락이 나옵니다. 이 차량 최대 취합이라는 것은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합이 끝나는 즉시 제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 기아 자동차 오늘 1월 판매 조건입니다. 2021년입니다. 이 프로모션이 현대차, 기아차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허프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자동차는 1월 15일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 이후에 1개월이 지나서 출고했을 때는 추가 20만원을 할인을 해줍니다. 그 차 대상 차종은 바로 이 소나타하고 유그랜저, 더뉴, 산타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브리드 이 모델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차는 추가 30만원, 15년 이상 노후차는 50만원 할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굿프렌드라고 있습니다. 이 굿프렌드는 뭐냐면 딜러한테 미리 내가 계약을 해놓는 겁니다. 계약을 해놔서 한 달 뒤에 출고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10만원을 받는 것인데, 이거는 잘못하면 그 10만원 때문에 딜러의 코가 껴가지고 할인을 더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굿프렌드는 이 구축을 해놓지 않는 것이 이 좋다고 이 허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허프로가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혜택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사용입니다. 이건 할인 같지만 할인이 아닙니다. 외상 처리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블루 멤버스 이 포인트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매 2회차 있을 10만원, 3회차는 10만원 내지 15만원. 근데 내가 2대밖에 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3회차, 4회차까지 받으려면 현대자동차를 또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현대 자동차에 쉽게 얘기하면 꼼수입니다. 꼼수. 전시차 구매 조건입니다. 이 전시차 구매 조건은 20년 12월 31일 전에, 그러니까 매장에 입고된 차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전시차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전시를 해놓으면 이 딜러들이 왁스 칠도 해놓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시차가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 5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현대카드를 제가 많이 써줘야 돼요. 근데 많이 쓰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50만원을 나누기 36으로 해서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매달 빼갑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카드를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카드를 많이 쓰지 않으신 분들은 이건 받지 않는 게 좋다고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차종별 판매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넥소입니다. 넥소 최대 할인이 2%, 여기에 플러스 20만원. 생산월 조건, 이건 재고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이전은 2%,
기타 혜택은 이 전시차 했을 때 20만 원. 이 혜택 다 받으신다면 40만 원 받고 추가 4%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카카오톡에서 뭐 해주냐? 카카오톡에서는 그 외에 이 추가 할인을 해드리는데 이 시크릿 할인으로 해놓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할인을 올려놓으니까 딜러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크릿 할인으로 올려놨습니다. 현대의 베뉴입니다. 이 베뉴는 최대 할인이 75만 원이 되지만 이건 할인이 아니고 완전 꼼수입니다. 꼼수. 이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사용 선할인이에요. 선할인 25만 원 받고 전시차 20만 원, 세이브 오토 30만 원. 이것도 외상입니다. 이걸 다 포함했을 때 75만 원 할인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카카오톡 시크릿 할인입니다. 그리고 현대 펠리세이드, 아 펠리세이드 대형 SUV입니다. 가성비 이 최고입니다. 최대 할인은 110만 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0만 원 이 할인이 아닙니다. 이 꼼수입니다. 선사용 40, 전시차 20, 세이브 50. 요게 다 합쳐서 이 1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 구매에 있어서 내가 이 차를 현금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현대카드를 쓰지 마시고 내가 사용하는 내가 거래하는 거래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돈을 입금을 다 하고 쓰시는 그 카드 있습니다. 그 카드 가지고 일시불 처리를 하시게 되면 지금은 보통 뭐 1.7%에서 한 2.5-3%까지도 나옵니다. 그걸 현금 캐시백을 바로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 캐피탈이 이자가 뭐 3.5%-3.9%가 간다. 그럼 현대 캐피탈을 쓰지 마시고 신한 마이카라든지 이 자동차 마이카 대출이 많습니다. 그걸 하시게 되면 한 2.9%에서 3.1%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투싼 보겠습니다. 투싼 최대 할인 90만 원인데 요거 기타 혜택이기 때문에 할인은 없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역시 기타 할인 90만 원인데 선포인트 할인이기 때문에 이 90만 원은 할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산타페 역시 보겠습니다. 산타페는 최대 할인이 3% 플러스 2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M할부시에는 1.9, 특별금리 2.5%죠. 이거는 바로 현대카드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M카드 할부시 이것도 1.9, 이런 거는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년맞이 출고 우대국에 이게 뭐냐면 15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출고하게 된다면 20만 원을 할인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후 노후차 30만 원, 15년 이상은 50만 원, H패밀리 20에서 50만 원. 이거 모두를 다 받았을 때 210만 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현대는 왜 이렇게 꼼수를 많이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인이 마치 많은 것 같지만 거의 선할인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카카오톡 허프로가 추가 할인을 시크릿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입니다. 포토. 이 포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사업자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포토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용자 운영 리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도 환급을 받고 리스 상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1,500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는 이 차계부를 쓰시면서 이 중간에 계속 이어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할부로 할 경우는 할부금도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포토 같은 경우 선수금 30% 냈을 때 48개월 기준을 하게 되면 월 17만 5천 원을 내시면 됩니다. 선수금은 뭐 하나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스료는 좀 올라가겠죠. 현대포토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의 벨로스터입니다. 벨로스터 역시 최대 할인 75만 원인데 이건 현대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선할인입니다. 그 외에 허프로가 시크릿 할인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는 최대 할인이 260만 원입니다. 그랜저 특별금리 2.5니까 현대캐피탈 이용하시면 되고요. 12월 이전 생산분은 30만 원, 신년맞이 출고 우대가 20만 원. 이 타켓 조건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110만 원 할인인데 이거 역시 꼼수입니다. 할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카카오톡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보겠습니다. 아반떼도 역시
최대 할인이 75만원 이거 할인 아닙니다. 선할인.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그렇습니다. N9도 역시 할인이 없습니다. 이거는 초에 그 블루 멤버스하고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할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매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쏘나타입니다. 쏘나타 같은 경우는 최대 금리 3%, 요것도 현대카드 쓰십시오. 여기에 플러스 210만원이 할인이 됩니다. 11월 이전 생산분은 이 3% 차값에, 12월은 30만원, 신년 출고, 요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면 210만원에 카카오톡 허프로가 추가 할인해 드립니다. 추가 할인을 근데 해드리는데 수당 안에서 해드립니다. 손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N9 역시 할인율이 상당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허프로가 생각하기는 이 쏘나타는 지금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 쏘나타 같은 경우는 연말 대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현대 코나 보겠습니다. 현대 코나도 최대 할인 75만원, 코나 일렉트로닉이 8%에 75만원 생산월을 여기서 잘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75만원, 그리고 코나 N9 75만원 추가 할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아주 핫한 차종입니다. 바로 G70, G80, G90입니다. 이 모델들은 사실상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모델입니다.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모델이죠. 이 모델은 허프로가 선발주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리스나 장기 렌트 이용 시에는 차량 색깔과 옵션만 맞는다면 바로 출고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V70도 이거 한참 대기해야 되거든요. 이 색상하고 옵션만 맞는다면 리스 장기 렌트 이용 시 허프로가 로켓 출고 약속하겠습니다. GV80 역시 로켓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추가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G70, G80, GV70, GV80은 현재 공식 할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스타렉스는 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현대자동차 1월 판매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기아자동차 21년 1월 판매 조건 들어가기 전에 이 카카오톡에서 연말 조건으로 해서 월 초까지는 연말 적용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선착순입니다. 뭐냐면 바로 카카오톡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카오톡 제로플랜 특별 리스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벤츠의 A220 세단 같은 경우가 49만 6천원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벤츠 C100이 62만 7천원이면 끝입니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월 납입금 안에 등록비 취득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를 구매할 때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월 납입금만 내신 이후에 60개월 이후에는 인수하실 수도 있고 이 반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석삼조가 되겠죠. 21년 벤츠 E250 아방가르드입니다. 월 80만 8천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S클래스가 176만원이면 끝이고요. 그리고 현재 GLS 400D, 요거 지금 4차분 제가 한 두 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580 역시 4차분이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GT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BMW 보겠습니다. BMW는 X1, X3 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X시리즈, X5, 6, 7 이 모델들은 색깔만 맞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리즈 520i가 74만원에서 77만원이면 끝입니다. 이 돈 내다가 60개월 이후에 그냥 반납하세요. 허프로가 중고차 40% 이상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차입니다. 630i GT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 모델 허프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730D도 가지고 있습니다. 월 164만원이면 끝입니다. 세무 비용 처리 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가 보이죠? 아우디 A4 같은 경우가 한 60만원대. 그리고 파샤트가 61만원입니다. 이 투아렉이 한 100만원 정도.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 이 모델들은 1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허프로가 로켓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랜드로바의 디펜더, 뭐 에비에이터,
렉서스, 뭐 마세라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출고입니다. 추천 출고가 뭐냐면 카카오톡 특별 제로플랫 연말 할인 적용입니다. 장기 렌트인데 리스 상품도 장기 렌트가 되고 장기 렌트 상품도 리스가 되는데 제가 알아보기 쉽게끔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타페, 모하비, G70, G80, GV80 금액이 여기 쭉 나와 있어. 이 모델 허프로가 보유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 색상만 맞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아 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현대처럼 그렇게 꼼수를 피지 않습니다. 사장은 같은데 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지 허프로는 좀 궁금합니다. 자, 기아의 셀토스하고 이 소렌토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알고, 그러니까 저리 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2.9%입니다. 36개월 시. 그리고 세이브 오토카드는 외상이라는 점 꼭 아시고요. 그리고 이 소렌토 같은 경우도 역시 2.5%. 이 기아 자동차는 이 꼼수를 펴서 뭐 최대 할인을 넣지 않았고 이 금리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셀토스나 소렌토 이런 모델들은 다 현대 캐피탈 이용하십시오. 기아의 스포티지 보겠습니다. 모하비하고 50만원 할인입니다. 스마트 할부시 0% 24개월 플러스 20만원, 1% 36개월 플러스 20만원, 생산연월, 그러니까 재고차는 250만원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기아 자동차 역시 전차종에 대해서 허프로가 이 시크릿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모하비 보겠습니다. 모하비는 무이자로 24개월입니다. 그리고 36개월은 1%, 그리고 재고차는 최대 250만원, 여기에 카카오톡 특별 할인이 있습니다. 스토닉하고 소울입니다. 스토닉 역시 2.9%입니다. 재고차 7%, 이 세이브 오토는 외상이고요. 그리고 소울 보시면 소울도 2.9%, 이건 전부 다 현대 캐피탈을 이용하십시오. 재고차 7%입니다. 소울 EV 같은 경우도 무이자 24개월이 가능합니다. 재고차는 최대 7%입니다. 그리고 모닝, 레이, 이 경차죠. 모닝 같은 경우는 혜택이 20만원. 역시 무이자 24개월 드리고 있습니다. 전달에 무이자는 안 줬는데 오히려 기아 자동차는 지금 혜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무이자 혜택은 지금 바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도 역시 보시게 되면 레이는 무이자는 없고 스마트 할부 2.9%입니다. 이것도 금리가 싸기 때문에 굳이 신한카드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아의 니로, 니로도 역시 무이자가 24개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고차는 50만원, 니로 EV 이 모델도 무이자는 24개월, 그리고 재고차는 최대 5%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이 봉고 이 트럭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자는 사업자 운영 리스로 해야 세무 처리도 가능하고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할부로 하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참 제가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카니발입니다. 4세대 이 신형이죠. 이 모델도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허프로가 색상 맞으면 바로 출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부 이자는 2.9%입니다. 카카오톡 시크릿 할인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스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어 같은 경우는 24개월 무이자, 그 36개월은 1%, 재고차는 100만원입니다. K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시리즈 역시 공동혜택 20만원에 무이자 24개월, 36개월 1%, 그리고 재고차는 50만원. 기아 K5 같은 경우도 역시 무이자 24개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개월은 1%, 재고차 50만원입니다. 자, K7 보도록 하겠습니다. K7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 무이자 24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36개월이 1%고, 그리고 공동혜택이라고 30만원인데 30만원을 받지 마시고 1%나 무이자로 하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훨씬 더 이득입니다. K9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이자 지급해드리고 있고 재고차 360만원까지입니다. 현재 제가 이 취합을 해본 결과 이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는 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고 현대자동차는 자꾸 꼼수를 피는 반면에 이 기아자동차는 무이자와 이 저금리를 무기로 해서 이번에 마케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아시겠지만 폭풍 할인을 해주는 그런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종이 있으면 앞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카카오톡 팀장이나 직원이 이 명품 견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연말 할인 적용해서 한 카카오톡 제로플랜 리스와 장기 렌트는 이게 선착순입니다. 월 초가 지나가면 가격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로플랜 리스는 지금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국산차 할인 많이 되는 차종들 브랜드 요걸 한꺼번에 하든지 오늘 또 제가 취합을 하는데 이 취합이 끝나는 즉시 수입차는 하도록 하고 성격이 급해서 나 수입차 빨리 계약하려는다 하신 분들은 일단 계약 맞물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역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 명품 견적을 꼭 보내드리는 걸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